인자는 이제발시라고 불인자는 이신발전이라. 어진자는 성인들은 어진 그 덕을 가진 어진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발신하고 재물 가지고서 자기 몸을 세상에 입신양명을 해서 몸을 개발하고 몸을 발이란 말은 세상에 크게 몸을 드러내는 그거지요. 불인자는 이신 발전이라. 불인한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재물을 몸을 가지고 돈 벌라고 악착같이 하고 어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자기 몸을 빚내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몸을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 벌라고 거기에 발버둥 치는 것이 발제라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더 좋으냐 돈을 가지고 몸을 빚내는 것이 좋으냐 그건 위의 것이 좋지요. 인자는 이제 발신이 더 좋지 않아요? 관심석 잔된 관심으로 해석을 할진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취재는 이 여모심으로 여모한 마음으로서 유루선을 닦아서 여모란 말은 더러울 옷자요. 더러울 전자 오염된 더러운 마음을 갖고서 그러니까 깨끗한 청정한 마음이 못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유루선을 닦아요. 선 중에도 유루선은 좀 못합니다. 무루선이 더 좋죠. 유루선이라 해서는 좀 허망해요. 이것은 셈이 있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유루선은 좀 덜 좋아요. 이건 허망하지 좀. 무루선이라야 진실한 거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건 진실한 거죠. 무루선은 허망해요. 유루선은. 그러니 이건 나쁘고 이건 진짜 좋은 거죠. 전기도 누전되면 안 좋죠. 사고 나죠. 사람도 정력이 부족한 사람은 조루증이 있어가지고 빨리 새버리지 않아요? 그것도 눈은 안 좋은 거라요. 천기 누설을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유루는 좋지 못하고 무루가 좋은 건데 유루 선은 허망하다 말이죠. 그때 임시만 빠딱하지 영원성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생멸심을 가지고 마음이 자꾸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유루선 뺏기 안 됩니다. 사실상 유루선을 닦아가서 길이 생사 속에 나고 죽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신발제라고 말합니다. 이신발제 몸을 가지고 재물을 개발한다고 개발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불인자는 이신발제죠. 생재의 대도를 통달하지 못하면 재산을 잘 생산하는 그런 큰 도를 아까 생재가 유 대도하니 했죠. 그 대도를 통달하지 못하면 시 광해 고선이라. 이건 이친 슬기 편고한 선이라 말이야. 참선을 하되 잘못하면 고선이라고 합니다. 바짝 마른 나무처럼 고목과 같은 선이요. 지혜도 미친 지혜. 미친 지혜는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 것을 강해라고 합니다. 공부하다 미친 사람도 있죠. 그래도 아는 소리는 곧잘 잘하죠. 공부하다 미치면 그 강해가 돼요. 강해. 공부하다가 힘들려가지고 귀신이 자꾸 알려주면은 그거 굉장히 좋다고 돈 벌라고 점쟁이로 나가잖아요. 그게 다 강해요. 그리고 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없지 마른 나무처럼 마른 나무는 생기가 없잖아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이라 해야지 중생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배짝 마른 나무와 같은 매갈이 없는 별 볼품이 없는 그 선을 고선이라고 합니다. 편고한 선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면
고선이 되죠. 이 편구하는 것. 편구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이건 발광한 그 해도 안 좋은 거예요. 발광도 안 좋은 겁니다. 길가에서 남이 욕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말해. 길가에서 날마다 것이 자기 살림살이는 안 하면서 말해.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예수를 그렇게 예수 충신이 세상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발광해서 그래요. 너무나 광신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자기 살림살이도 못하면서 말해. 아들, 딸은 제대로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뭐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부처님을 믿으시오 하는 것은 너무 발광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광해라요. 광해와 고선이라 불능 칭성하여 수습 보리 자량이니 능이 성품에 합하여 합할 칭자요. 본성 그대로 본성에 딱 부합해가지고 보리의 자량을 닦아 익히지 못함이니 보리의 칭량이죠. 칭량이 자량이라 노자와 칭량. 자자는 먼 길을 갈 때 여비 노자지요. 노자와 칭량이 되는 거죠. 보리라는 것은 깨닫는 도의 칭량과 노자지요. 이 자자는 길 가는데 노자가 되고 또 양자는 먹는 칭량. 그래서 자량이라고 합니다. 자량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승에 갈 때 노자를 해라고 돈을 한 뭉텅이 죽은 사람한테 넣어주대요. 진짜 가지고 갈는지 알아야 가지고 가지. 또 알더라도 그거 못 가지고 가요. 다 널 속에서 적어버려요. 만약에 법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공덕을 지어주고 좋은 법문을 해주면 그건 정말 노자가 됩니다. 관찰력을 가지고서 그런 영혼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영혼한테 좋은 자량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런 좋은 성인의 법문을 성인의 법을 자꾸 익히고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게 보리의 자량이 된 거라요. 마음의 양식이 되거든. 마음의 양식이 내나 자량이죠. 불명 이재발신이라 재물로서 몸을 개발한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금은 생재가 이후 되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재가 재물을 생산하는 것이 큰 도가 있다고 말한 것은 즉시 칭성 속이 연인장음이요 본이 자기 본성 본성에 칭합하여 본성에 부합해서 일으킨 바 연인의 장음이요 밖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향 외구라 자기 마음속에서 도를 구하지 마음 밖에 도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구해봤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마음 밖에 밖을 향해서 구하지 아니합니다. 연인 장암이란 게 나오죠. 연인은 밑에가 나오니까 내가 연인 불성 무슨 요인 불성 뭐예요 저 정인 불성 세 가지가 나오죠. 삼불성이 있어요. 밑에가 나오는데 지금 이래서 해야겠습니다. 정인불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인불성 다음에 노인불성이 나오죠. 노인불성 연인불성 원래는 연인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그냥 나중에 다 해놨네요. 우리 깨달을 수 있는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는 그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은 바로 각성이죠.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그 마음자리. 그걸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삼불성이라고 해요. 정인불성, 연인불성. 정인이라서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우주만법의 정통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 가장 그 의보정보하는 그 정보란 뜻이죠. 정보는 당자를 또 정보라도 가지요. 당인. 우리 사람들은 정보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의보입니다. 이건 세계는 의보가 됩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살면은 땅 같은 것은 의보라요. 의지하는 과보다 말이죠. 의지하는 의자. 그런 정자와 같은 겁니다. 정보는 자기 본인이 정보고 당인 의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나 산이나 세계 같은 것은 의보라요. 그러니까 이런 옷도 의보입니다.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은 바로 정보고 그런 정자지요. 그래서 정인이라고 한 것은 본래의 마음자리를 정인이라고 하죠. 정인물성. 연인물성은 그 마음이 있지만은 그대로 가만 방치해 두면은 안 되거든요. 성인이나 부처님이나 좋은 서지식이나 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좋은 그 배움을 받고 설법을 듣고 자기가 서지식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것이 연인이라요. 그건 인연. 그런 인연이 없이는 성불 할 수가 없거든요. 노인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밝은 등불과 같이 밝히는 겁니다. 이제 성불할 때가 노인이라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 밝을 요자요. 빛을 요자라도 하고. 등불처럼. 밑에 나옵니다. 그거 세 가지는. 그래서 연인장엄이라고 연인장엄이다 말이죠. 마음에 합해서 일으키는 바 연인장엄이요. 밖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발신이라고 말을 했으니 가히 육도 만행을 하나를 고려해도 불가함을 볼 것이라.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육도 나왔죠. 육도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만 가지 행이죠. 골자가 흔히하죠. 이 골석판결하는 골자입니다. 이 골자요. 하나를 빼도 이 중에 육도 만행 중에 하나를 빼도 안 되죠. 고루고루 다 있어야죠. 뺄 골자요. 하나를 골하여도 빠져도 불가함을 가히 볼 수 있습니다. 부두 공담 이성이 아니라 치료금 공연시 속절없이 이성만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냐. 말로만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탁상공론. 탁상공론이고 구두선이죠. 입으로만 참선하면 구두선입니다. 참선도 잘못하면 구두선이 되죠. 말로만 다 해버리지 진짜 참선은 못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을 구두선이라 하고 연불도 그냥 콩밭에 마음이 있듯이 제밥에 마음이 있는 경우를 공연불이라고 해요. 그와 같이 이렇게 공연시 성리만을 이성만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미유 상호인이 합을 호의 자야며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는데 아랫사람들은 인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가기 마련이다 말이죠. 미유 호이코 기사 불용 자야며 그런 좋은 의리를 좋아하고 그 일이 마치지 못한 자가 있지를 아니하며 끝내주는 거죠. 의리를 좋아하면 백사와 만사를 다 잘 해결하지 해결 못할 게 없잖아요. 마친단 말은 잘 끝내주는 거죠.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의를 좋아하면 뒤끝이 좋잖아요. 옳은 일을 하는데 뭐 나쁘겠어요? 나쁜 일을 해야 나쁘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죠. 미유 부고제가 빚이
제자야 아니라 부고의 재물이 그 재물 아닌 것이 없나니라. 부고라 하는 나라의 국고지요. 나라 국고의 재산이 정치를 하는 그 임금 군주 재물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 것이 이제 독재정치 할 때 한국은행이 다 그 정부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거라고. 그런 식이지, 지금. 사실은 도덕이 뛰어나서 높으면은 세계 만물이 만유가 다 자기 것이요.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일체가 유심조니까. 일체가 다 마음으로 든 거니까 그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 선을 그은 것은 하나 형식이고 사실은 우주만유가 다 자기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일체가 유심조기 때문에 내가 욕심만 안 내고 다 내 것이다. 모든 만물이 다 천진만물이 다 나의 마음에서 생겼다고 그렇게 제대로 통달해서 안다면 천진만물이 자기 아닌 것이 없어요. 그 말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자로는 무물비기라. 어떤 물건이고 자기 아닌 것이 없어. 천지도 여하동체요. 만물도 여하동근이니까 무물비기요. 그전에 많이 적었잖아요. 천지도 여하동근이요.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아요. 그런 도리를 제대로만 체득했다면 무물비기지요. 만물도 여와 동체라. 만물도 그 전에 한번 적었어요. 만물도 나와 동체요. 그렇다면 부고 재물이 자기 재물 아닐 게 없지. 나라의 재물이 다 내 거지. 한국의 돈이 다 우리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타고 서러워할 게 없어요. 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빈낙도가 가능하지요. 가난함을 편안히 하고 도를 즐길 수 있거든. 낙도를 하니까 안빈도 가능하지. 안빈낙도. 말이 그렇지. 쉬운 것은 아니죠. 맹헌자왈, 맹헌자라는 사람입니다. 논나라의 어진 대부요. 맹헌자는 중손멸이라는 사람이요. 논나라의 어진 대부. 저 춘추 좌전에 나옵니다. 중손멸이라는 사람인데, 멸자요. 맹헌자. 어진 사람이요. 논나라의 어진 고관대장을 지냈던 사람이요. 논나라. 중국의 노 공자가 태어난 나라가 논나라지요. 대부 뼈세를 했어요. 맹헌자가. 논나라의 어진 대부요. 맹헌자왈 축 마성은 불차로 개돈하고 마성을 저축하는 사람은 개돈을 살피지 아니하고 말 수레를 비축하는 사람은 닭과 돼지 같은 것은 아예 관심 받기란 말이죠. 배설이 높은 사람입니다. 대부쯤 되어요. 대부 배설이 대부는 차관급이죠. 도지사급이죠. 그런 사람들은 축 마승을 해요. 말을 자기 집에다 비축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저 닭이나 개 같은 것은 저 서민들이 기르잖아요. 닭과 개 같은 것은 살피지 않는다. 거다 관심 깊게 거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말이죠. 벌빙지 가는 불축 우양하고 벌빙하는 집은 우양을 비축하지 안다 말이죠. 벌빙이라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고관이죠. 벌빙은 경제부 이상이요.
경대복 이상을 지금 말합니다. 경과 대부 아니요? 옛날 그 공경 대부 나라 임금 밑에는 공 다음에 경이죠. 그 다음에 대부죠.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야 하니, 설명해야 하니 안 하면 잘 모르니 말이죠. 왕 다음에는 공입니다. 그 다음에 경이고 그 다음에는 대부고 그 다음에는 또 사고 이렇게 이제 계층이 있어요. 사는 3급 공무원 같은 겁니다. 군수급이죠. 판사들 것이 이제 사고 대부는 차관급이나 여는 장관급이고 여는 국무총리, 부총리 같은 거나 왕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계층이 있는데 경대부 이상은 제사를 지낼 때 얼음을 사용하게 옛날 전통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냉장고가 나온 바람에 누구라도 다 얼음 아무리 없이 사는 새빵에 살아도 얼음은 다 먹지 않아요. 옛날은 얼음을 그렇게 누구나 다 못 먹지 않아요. 그래서 석빙구라고 있죠. 석구란 것이 경주에 석빙고는 그거에 저장했다가 여름철에 나라 임금만 제사에 쓰든지 자기가 먹든지 해요. 더울 때. 일반 백민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죠. 그런 별빙은 경대부 이상이라요. 그러한 집은 소와 염소를 비추하지 않고 백승의 집은 백승은 더 높죠. 백승은 제후 임금이라요. 백승, 천승 모두 높은 거니 공쯤 적었네요. 공. 백승은. 백승은 바로 공쯤 됩니다. 공. 수레가 백 있다고 그래요. 이건 천승이고. 천자는 만승이고. 천자가 더 높죠. 그래서 만승천자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 수레승자 진시황 보고 만승천자라고 하죠. 통일천하 한 큰 임금. 백성의 집에서는 출렴의 신하를 비추가지 않나니 출렴이라서 세금을 많이 모아서 백성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내는 그러한 신하들이죠. 여기유 출렴지 신으론 여기유 도신이라 하니 차라리 출렴의 신하를 둘 바에는 둠으로 더불온 비교급입니다. 더블여자가 영유 도신이라 하니 차라리 도적지라는 도적 친하를 두는 것이 낫다고 맹헌자가 좋은 말을 했죠. 그것까지가 맹헌자의 말입니다. 차이 국원 불 일이 유리요 일이 유리 아니라 이것은 나라는 이 끝으로서 이 끝을 삼지 아니하고 의리로서 좋은 이익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를 다시는 소위 치국평천하를 하는 그런 주체자들은 이익만 밝혀서는 안 되죠. 정의, 옳은 의를 밝혀야 되죠. 그래서 의를 가지고서 여러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것을 뜻하는 거다.